이 3.1 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3.1 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초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미국 뉴욕주 상하원과 한인회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가짜 독립유공자와 친일파의 묘소가 남아있습니다. 국립묘지 밖에 잠든 독립유공자는 약 8,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6월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충원에 안장된 63명의 친일파를 강제 이장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및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국가관리묘역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민족의 자존을 세운 독립운동의 외침이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